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동산인데 창세기 2장 말씀 간단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곳 그리고 모든 것이 허용된 곳은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성경에서 이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나오고 또 어디 나올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에스겔서에 나오죠. 에스겔서에만 에덴 동산의 이름이 한 번 또 나옵니다. 28장 13절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예, 손때가 한번 묻으면 아 여기 있었구나 그게 알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예, 이 뭔 보석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거기에는 아마도 이 에덴인데 이 에덴은 가든이잖아요. 아, 동산은 가든. 독일어로는 가르텐. 그래서 이 보석이 각종 보석이 많이 있는 가르텐 하니까 이 루스트 가르텐이 생각이 나요. 루스트 가르텐 뭔지 아세요? 예, 베를린에 가면 루스트 가르텐이 있죠. 굉장히 녹지대 크게 있고요. 그 뮤세움스 인젤 박물관들 쭉 있고 예, 이 루스트 가르텐이라는 거는 영어는 플레이저 가든이죠. 그죠? 네, 제 언어 실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는데 사전 보면 다 나와요. 아, 이 루스트 가르텐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 이제 그 황제나 귀족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소위 이제 공공 공원 같은 거죠. 그런데 예, 거기에는 뭐 파빌리온 예, 예,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비너스 신전도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 모여서 이제 즐기고 또 축제를 열고 음악회도 여는 18, 19세기에는 이런 유럽에는 그런 루스트 가든, 루스트 가르텐 이런 공원 개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국에는 이제 티 가든 네, 모여서 손님들이 모여서 티 마시고 이런 곳이 있고요. 이 공원 개념은 이제 18세기에 이 온전한 공원은 6개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식물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개뮤제 가르텐이죠. 그 다음에는 옵스트 가르텐, 이 과일들 재배하는 과수원 같은 예, 가르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제대로 된 파악이 있죠. 이제 나무도 있고 이제 물도 있는 파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죠? 오랑제리. 원래는 오렌지를 이제 겨울에 키우려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죠. 비닐하우스에서 이 게벡스하우스 재배하는 그리고 동물들이 있는 동물원 그리고 나서 공연장도 또 있는 이게 이제 온전한 공적인 그 공원 개념인데 이 에스겔서의 묘사된 에덴 동산은 네, 마치 그런 공원 같은 신화에 보면
그 공원들은 누가 살게 한 거예요? 신들이. 신들이 모여서 살고 놀기 위한 곳인데,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신들이 살기 위한 것이나 하나님이 살기 위한 곳은 아닙니다. 인간이 살기 위한 곳이고, 신들의 휴식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인간을 위한 정원입니다.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 제한된 땅이라는, 경계가 있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넓혀진 땅은요, 황무지입니다. 네? 그리고 경작지, 그리고 축복받은 땅은요, 경계가 지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무슨 땅이에요? 무한대의 땅이 아니고, 예. 그래서 루이스가 지옥을 묘사할 때 지옥은 무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경계가 지어져 있어요. 경계가 지어져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예? 무주공산? 예. 집에 가면 집주인이 있는 거죠. 네? 집주인이.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집주인이 있고요. 지옥에 가면 집주인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무주공산이야. 제가 찾아오고 싶은 대로 다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땅이에요. 줄로 지어주신 기업. 그래서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탁탁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블루오션 얘기하고, 그래서 뭐 손만 대면, 마이다스의 손, 손만 대면 막, 예, 그건 인간의 욕망입니다.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즐 조각처럼, 예, 동경이나 홍콩처럼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땅을 살 수가 없죠. 예, 빈 곳이 없어요. 홍콩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예, 건축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얼마 드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 돈으로 홍콩이면 저기서 요만큼 사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땅 저기서 요만큼 사겠다고. 네. 그 정도로 비싼 거죠. 왜냐하면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어서 비싼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다. 에덴 동산은 그 동산이라는, 히브리어의 겐이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구획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획이 되었다는 것은 수레바퀴 아래의 인생이거나 아니면은 창살 속에 갇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경을 넓어가자. 하나님이 지경을 무한대로 넘어가는 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와 구획을 지어주신 것이다. 에덴은 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기쁨의 동산. 동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요, 네, 일단은 자연 조건이 좋다는 거죠. 그 사방으로 네 개의 강이 둘러싸고 수원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은 배수가 잘 되고, 예? Good gevesot. 예? 배수가 잘 되고, 그리고 열매가 잘 열리는 프루트바한 그런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나무가 풍성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예, 에스겔서에 안 찾을 거예요. 예. 에덴 동산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예, 그 다음에는 나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창세기에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말고 나무가 또 하나 나오는데 무슨 나무 나오죠? 먼화과? 무화과. 예. 무화. 그 정도 이제 세 마디에서 두 개 알려주면 하나는 여러분이 맞추셔야죠. 예, 무화과 나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나오는데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백향목, 잣나무, 단풍나무, 예, 이런 나무가 나오는데, 백향목 굉장히 좋은 나무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뭐 잣나무 이거 장기 성장수 아니에요? 예, 중학교 때 실력을 그리고 단풍나무 뭐 이런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고 그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을 경작하고 그리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정원은 뭐예요? 신라 아펜란트죠.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놀고 먹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노동의 개념을 알게 하시고요. 관리의 개념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 관리되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켜내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로 하나님의 주어진 것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관리하고 경작하고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상성의 상태를 떠나버리면 관리하지 않고 그리고 관리 보존되지 않아요. 이게 부정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게 부정이에요. 그래서 건강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염병이 오면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서 전염병으로부터 나아야 되고 낫게 되면 다시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으면 정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속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게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게 속된 거고요. 성스럽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쓰실 수 있게 따로 떼어놓는 거 그게 성스럽고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줄로 재워진 구역 안에서 그리고 관리된 정함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풍성과 충만과 그리고 비옥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컨셉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하고 충만하고 결핍이 없는 상태로 살게 하셨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씀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예? 안레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네?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시페할텐 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조건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예.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것. 제대로 된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주인이 있는 집, 주인이 있는 집. 예? 주인이 없는 집은 노숙자들이 들어가 사는 곳이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집은 주인이 있고 경계가 있고 관리되고 그리고 보존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인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인이 말씀하실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리고 주인이 정한 법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오버오젤에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크롬베어 교회 가서 새벽 기도와 수협 해드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를 찾다가 저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로 갔는데 양육할 공간이나 우리 교회 사무실 뭐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양육은 성도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저희 집 지하실에서도 하고 그랬죠. 예, 저희 집을 못 찾아가지고 어떤 남자 집사님은 노스페스 센트룸 들어가서 두 바퀴 돌다가 배고파서 맥도날드에서 빅맥 사 먹고 그리고도 집을 못 찾으니까
화가 나갖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막 이렇게 노기가 이렇게 약간 차가지고, 예. 아, 못 찾아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들어가세요. 아,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사무실을 하나 얻었잖아요. 사무실을 그 어디예요 거기가? 그 삼? 예? 무슨 슈트라세요? 찐모스밀렌백? 백이에요? 찐모스밀렌 슈트라세요? 거의 파스트리시티시. 거기다가 30스퀘어미터짜리 방이니까 되게 작은 방이었고 엘리베이터 없이 3층이죠. 3층 올라가서 했는데요. 정말 작은 방이에요. 30크바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뭐 하고 뭐 제 사무실로는 쓰지 않았고요. 그냥 양육으로만 썼어요. 그냥 책상 긴 거 놓고 냉장고 하나 놓고 그렇게 썼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양육을 많이 했는데 그 바닥에 카펫이 들어갈 때부터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카펫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카펫이 있고 거기서 이제 가끔 사발면도 끓여 먹고 라면도 저기 커피도 마시고 뭐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갈 때 힘들긴 하는데 뭐 다른 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카펫 하나가 있는 건데 그때도 낡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서 이 녹음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녹음기를. 그 일대가 다 그 사람 거예요. 그 거리의 일대가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러니까 뭐 München에 또 자기 사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올 때는 뭐 비행기 타고도 오고 뭐 자기 비행기도 타고 뭐 그런 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방을 이렇게 다시 돌려봤는데 녹음기를 가져갔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 집주인. 네, 집주인. 가지고 그걸 딱 보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 테피시 바닥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녹음을 하는 거예요. 아, 온젤리게슈, 예, 저기 플래켄 셀 수 없는 얼룩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녹음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엔젯슬리샤다고 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막 그녀가 아니 원래부터 이거 낡은 거였다 그랬더니 아 이렇게 얼룩들이 원래부터 있진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낡은 카펫을 어떻게 원래 그대로 그래서 새 걸로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야 정말 부자가 더한다. 그게 뭐예요? 주인. 주인은 그대로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이사할 때마다 언제나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네. 그대로 해놓고 나가야 될 텐데 10년을 살았는데 그대로 해놓고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수도꼭지 밑에도 이 광을 잃은 거 제가 안 해보고 이거 광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 어떡하기는 약 갖다가 닦아서 다시 광 내놔야지. 예, 10년이 지나서 안 된 거를요 다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관리를 원하니까. 예, 그게 새 거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있던 대로 해놓는 거 그게 정한 거예요. 예? 정하게 되리. 주님은 우리가 정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 쓰실만 할 수 있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인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주인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입자로서의 자격도 잃고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컨셉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아니라 이건 은혜의 원리입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이어서 은혜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과 주가 되시는 것. 우리 또 새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여러분이 훨씬 감정입이 잘 될 것 같아서 예, 뭐 새 내주고 사는 분은 여기 별로 없으시죠. 예, 우리 강문규 목사님이 그 이제 떠났는데 집을 이제 그 반납을 했잖아요. 역시 퀸디겐을 하고 예, 그랬더니 그 전에 주인은 회사였는데 이제 누가 그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새 집주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분도 역시 주인이에요. 굉장히 엄격한 주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보고서 지적사항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했더니, 그래서 칠은 물론 사람을 써서 칠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청소를 딱 했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또 꼼꼼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청소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싹 했더니 주인이 와서 보고 유리창을 밖에서 두 번을 더 닦으라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유리창을 두 번을 닦고, 그리고 나서 또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그 뭐예요? 오븐. 예? 오븐이 있는데 오븐에 보면은 오븐 그 판이 있잖아요. 그 판은 대개 보면 이게 약간 조금 이렇게 뭐가 굳어 있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강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예? 그 전부터 그랬대요. 그 전부터. 예. 그 전부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해놔라. 그래서 그걸 또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쓰겠다. 예. 사람을 쓰면 인건비에다가 이제 그런 거 다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한 세 번, 네 번. 그게 누구라고요? 주인, 집주인.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이야, 대단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실까요? 다르시지 않다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쓸데없는 트집을 잡거나 시험을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자유와 방임을 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은혜의 원리란 자유와 방임이, 공짜가 넘쳐나는 것이 은혜의 원리는 아닙니다.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 에덴 동산 안에 은혜의 원리 안에 들어가려면 일단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안에. 정하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 안에 사는 거예요. 밤과 낮이 그 안에 같이 하나입니다. 자유와 속박이 그 안에서 역시 하나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역시 그 안에서는 합이 하나인 거예요. 고통과 치유가, 고통은 죄고 치유는 은혜이고, 그게 아니고 고통은 불행이고 치유는 축복이고, 그게 아니고 고통과 치유가 한 분 하나님 주인 되신 그 은혜 안에 함께 합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전제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에 살려면 이 조건을 지켜라. 경계를 지키고 관리하고 보존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희들을 둘러 덮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집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거예요. 도둑이 와서 너희를 늑탈해 갈 거라. 그런 거예요. 마귀가 와서 너희를 안에 침범하고 너희를 묶어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관리하도록,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기까지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두시는 것이 두 나무. 오늘 이 두 나무 얘기하고 끝날 건데요. 하나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 예? 경상도 말로 생명나무.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 선악과.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 전반 그리고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생명나무의 뜻에 대해서 짐작이 됩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네 번, 그 다음에 잠언에 네 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록에 네 번 나오죠. 예. 즉 세 군데에 나올 뿐입니다.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는 뭐였을까요? 문자 그대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마치 수도꼭지 같은 거, 예? 만나 항아리 같은 거, 아니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 말씀, 이게 생명나무 같은 거죠. 잠언이 얘기하듯이 예, 지혜는 생명나무라, 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예, 또 예, 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얘기하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인데, 예, 그러나 왜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2장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하나 걸림돌이 안 돼요. 그냥 생명나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죠. 근데 여기 안 오셨는데 오늘 집사님이 제자반 끝나고, 제자반은 원래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답을 다 못하기 때문인데, 예, 그걸 모르시는지 와서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생명나 이 창세기에 보니까요, 3장에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22절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를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창세기 강의하니까 그때 안 오셨어. 이제 예, 딜리버리를 누가 해주실 거예요, 그죠? 네, 이영규 집사님 저기 있으니까 해줄 것 같아요. 아,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안에, 그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안에 있을 때는 생명나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걸림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의 잣대가 선악과죠. 네? 선악과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께 있어요. 물론 불순종할 권리가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에덴 동산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정하고 나면 더 이상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결정해야 돼. 그죠? 예, 자기가 다 결정해야 돼. 예, 이거는 죽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즉 하나님을 떠나고 거스린 그들이 영생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좀비. 예? 아, 좀비. 예? 그게 좀비죠. 죽지도 않는 거, 그죠? 예, 기차에 쳐도 죽지도 않고. 그리고 사단이 되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천기를 누설하는 거죠. 그죠? 3장 22절, 24절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이 추방당하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에덴 동편에서 생명나무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 은혜란 뭐냐면 온전하신 예수의 피로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에덴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좋은 말씀 듣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헌신할 건지 말 건지, 믿을 건지 말 건지, 그거는요, 그런 건 없어요. 네? Almost Christian은 될 뻔했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요. Almost란 말은 안 된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온전한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을 만나도 치료가 돼도 그것은 은혜 안에서는요, 합이 같아요. 네? 병든 것과 나은 것이 은혜 안에서는 합이 하나예요. 같아요.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는 곳에서 다시 생명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입니다. 선이 뭐고 악이 뭐예요? 선은 하나님의 주드심이고 악은 이걸 떠나는 거죠. 그 판단을 내가 한다는 게 내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선과 악을, 복음과 비복음을 네가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요. 복음은 그냥 붙잡는 거고 내가 그냥 산소호흡기처럼 하는 거지 내가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 아니죠. 죄 문제 내가 해결하고 생명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다고 이런 데까지 깊어지면요. 그냥 2단, 3단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가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선악과 없으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내가 나인 줄도 모르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네?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도 다 은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서. 어릴 때도 아버님이 뜨면 늘 눈치를 봐야 되었어요. 발자국 소리에도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됐고 아버님 말씀에도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겹고 떠나버리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내가 지었노라.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복음적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100번이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가 내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의지라는 것은요 굉장히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욕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망에도 의지가 뒤따라야 되지만 의지가 먼저 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라는 바람이 불면요 의지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짜장면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짜장면은 추억입니다. 예? 그래서 짜장면을 한번 먹고 싶다. 내가 근원적으로 음식 한번 먹고 싶다. 땡긴다. 그러면 예, 입듯하는 임산부가 아, 뭐 산딸기 먹고 싶다. 그럼 먹고 싶듯이. 느낌이 찾아오면 의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중심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한계선을 곧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한계선을 넘어서면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을 찾아와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성도에게 감사가 빠진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바로 좀비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십자가도 알고 간증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도 알고 직분도 맡았어요. 근데 감사가 없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세상 고통 다 짊어지고 인상 팍 쓰면서 방언해요? 네, 그게 좀비가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옳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뭔 줄 아세요? 특히 미국 사람은 뭐가 안 빠져요? 유머. Have a fun. 그거 안 빠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연설에 마지막에 조크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 있나 보세요. 그럼 인기 하나도 없어져요. 기자들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방송인들은 항상 유머거리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즐거움과 기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될까요? 그래서 감옥을, 바울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비워진 상태가 아니면 기쁨이 되지가 않아요. 절대로요. 생각이 무거운 사람은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푼수가 돼야지 기뻐된다. 어떻게 하면 푼수가 되느냐? 예? 우리 같이 공부하고 세상 일들 다 짊어지고 가방 끈기고 그리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푼수가 되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울컥울컥하게 될 적에 우리가 비로소 기뻐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쁨을 버리는 것은 선악과를 다시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큰 일에 무조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물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옵니다. 뭐 기침이 길어지면 그거 폐병 아니야? 폐결핵 아닐까? 뭐 암이 들어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다가도 가서 괜찮다고 그냥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네? 감사헌금도 하고요. 네. 그리고 누구에게 도와주는 것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좀 도와주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감사가 많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는 등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감사할 이유를 자꾸 뺐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말씀을 유혹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리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줄러지신 기업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무조건 공급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관리되고 그리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정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고요. 두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병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잠언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의인의 열매로 생명나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다시 제가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릴 때마다 장사는 안 되고 경기는 떨어져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아이템이 바뀌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님만을 주인으로 보시는 우리 가정에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수 있는 마귀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죽음과 이별이 우리들 앞에 찾아와도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선악과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강기를 끝까지 갈 겁니다. 내적 치유, 저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 참여는 못하는데 어제 아침에 기질 테스트는 하고 싶어가지고 기질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데요. 뭐 제가 그렇다고 좋은 것만 골라 쓴 거 아니에요. 뭐 나쁜 것만 내 문항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사랑이 없다, 뭐 무정하다, 게으르다, 뭐 배반 때린다, 뭐 넷 중에서 뭐 어쨌든 인정 하나 해야죠.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을 고르래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다 썼어요. 뭐
뭐 문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일 비슷한 걸 고르라니까. 제 인간성이 이상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저는 정말 죽도 밥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도 다 그래 보여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기질 테스트 천 번이든 해봐라. 우리는 복음 있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너무 이게 마음에 들었던 문항이 있어요. 당신은 일관된 길을 가려고 하는가? 예스! 그거 딱 쓰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만 가지 허물이 그냥 거기서 덮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주님 복음과 그 복음의 길을 가는데 부족해도 넘어져도, 그리고 마귀가 흔들고 뒤돌아서게 하려고 해도 어쨌든 죽을 때까지 가서 예수님이 아이고 참 힘들게도 왔다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야, 너 오는 거 보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숨이 막혀서 내가 죽겠다 정말. 어린애 이게 지금 걸어오는 게 차라리 편하지 너는 참 힘들었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일관되게 복음의 길을 지키고 왔구나. 저는 아마 그 칭찬은 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거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담즙질인데 담즙이든 우울이든 상관없어요. 담즙이든 우울이든 제 아내는 점액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네, 점액이 압도적으로 점액이라.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점액이라는. 저는 담즙이고 제 밑에서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칙을 기뻐하십시다. 주님의 동산으로 우리가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마십시다. 줄로 재워주신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올해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기업,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길이, 또 여러분의 자녀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